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심각성이 연일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예장통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세미나를 열어서 강의를 통해 경계심을 높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알리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JMS와 만민중앙교회 등 사이비 종교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며 그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교계 역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지역별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해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행태를 보고하고 대책을 나눴습니다. 지난 30일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선 한국교회 이단의 역사에 대한 강의와 대표 이단 중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의 역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총회 이단 전문 상담사 한강수 목사는 이단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한국교회 이단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교리, 성경 말씀 이해, 또 다음 이단에 잘 빠지기 쉬운 그런 내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 난제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단속을 먼저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단들이 안 빠지도록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번면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는 것, 내공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이어 대전 상당교회 신성남 목사는 대표 이단 중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의 실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혹에 대한 대처를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대처는 기독교 단체를 사칭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적인 차원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인 교리 교육, 정기적인 이단 경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며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